탑 글로벌 통합조의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샤론오즈 마스터 김남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탑 글로벌 통합조에는 동시통역으로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통역사분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탑센터 소속. 네, 데니엘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중국과 대만입니다. 고지연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고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입니다.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태국입니다.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을 사운제창으로 합니다. 모두 위치에서 큰 소리로 사운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예!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사업 진행을, 활발하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요, 결단 및 활동 스피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피치 해주실 분은요, 멀리 미국에서 사업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강동 탑센터 소속이고요. 우리 정진기 사장님을 모시고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서 애터미 사업을 만나서 이 좋은 사업을 저만 알고서 우리끼리만 하는 그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전 세계인이 애터미와 함께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게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세일즈마스터 정진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 30여 년 전에 이곳 그 미국에 정착해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민자들보다 조금 빠르게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또 좋은 경기 덕분에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 9/11을 겪으면서 좀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세상의 흐름을 좀 일찍 읽고서 새로운 사업,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걸 구상하는 중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렇게 직접 연결하는 그 파이프라인을 구상 중에 우연한 기회에 그 A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왜냐면 제가 구상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업을 누군가는 벌써 이렇게 크게 실행하고 있어서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좀 배우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그 노력 부족과 무언가 좀 1% 모자라는 무엇 때문에 또한 저 개인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여 년 전에 애터미를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학교 선배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물건이 좋아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2월에 저희 어머님을 제가 한국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지난 30년 전 제가 A사를 제가 친구한테 소개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친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목포와 그 강정인가요? 그 길을 이제 달려가면서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저의 절친 그 오금승 국장으로부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아주 잘하는 그 맛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함께 이제 만난 식사를 하고서 이제 분당 탑 센터에서 이제 그 사업 설명을 듣고 영광스럽게도 제가 그 노준구 단장님, 이재열 총장님과 김민선 본부장님 이렇게 문사인 국장님을 뵙고서 30년 전에 이제 제가 A사에서 1% 모자라는 것을 애터미에서 이제 완벽하게 완성된 시스템에 제가 매료되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나눔과 이제 만남이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남을 돕겠다고 마음만 많이 먹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지금 컨벤션에 제가 달랑 한 명을 스폰서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직급 승급에 따라서 조금씩 늘려가지고 일단 100명을 애트미 사업을 인해서 제가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스폰서하고 싶은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일단 내년 상반기에 제가 뉴욕에 그 탑 센터를 설립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는 그 모임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 그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 다른 데는 이렇게 어떤 뭐 센터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그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어떤가 이런 걸 자꾸 물어보고 이래서 굉장히 조금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조금 더 이제 힘을 길러서 빨리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식구들이 언제나 즐겁게 모여서 함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빨리 이제 그 내년 2023년 상반기에 꼭 이루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요트를 구입해가지고 요트에서 이제 움직이는 우리 그 센터 그러니까 이제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님들 모시고 세계 어디나 다니면서 애트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성공하는 그날까지 도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자 아자 애트미 화이팅! 네, 우리 정진기 사장님께서는 정말 뉴욕에서 지금 애터미 사업을 열정으로 하고 계시고 기존에 A사에서 성공 못하신 그 성공을 또다시 이제 애터미를 통해서 큰 성공하시라고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 스피치 하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탑센터 소속이죠. 네, 이영래 팀장님을 모시고 스피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래 팀장님 나와주세요. 마이크 열어주시고요.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애터미를 만나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이영래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요즘에는 정말 신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물 찾기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제가 보물 찾을 때 막 산에도 올라가고 나무 위도 올라가고 바닥에서 막 찾고 찾았을 때 그 기쁨 엄청나잖아요. 그렇듯이 요즘 보물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정말 이분이라면 정말 저하고 재밌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 같다라는 분들을 찾고 있고요. 소비자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찾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괜찮은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또 만나게 되고 소개도 받고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편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저도 저 며느리 고르듯이 고르고 있어요. 나이가 나이니만큼 이제 며느리를 준비해야 할 나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르고 있습니다. 재밌게.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라면 어떤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싶나 이렇게 보면 성품이 고와야 되겠죠. 그리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교양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갖춘 사람들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나 스스로 내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본기에 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올인해야 사실 저도 모르는 부분들을 배워가면서 바꿔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며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단을 중심으로 파고 덮합니다. 예전에 그 내가 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2년 전에 그때 인맥을 팠을 때는 그때는 그냥 편한 사람만 찾았어요. 근데 이제 시스템에 올인하면서 다시 보니까 어려운 상대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항상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찾게 돼 있거든요. 편한 사람. 근데 요즘에 이제 시스템에 올인하면서 배워가면서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성장을 했다는 게 제가 나름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단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두 번 이상씩 전화를 드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자료를 또 보내드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명단 속에 있는 부분들을 명단을 합니다. 명단을 해야 그 사람들이 어떠한지 알 수 있고 그 집안 내내 무슨 일이 있는지도 다 알아내야 그들과 함께 그 속사정 얘기를 듣고 그걸 풀어줘야만 그들이 다시 이제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 그랬어요. 그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아야 속속들이 알아야 그 사람의
감성을 건드려서 네 사람을 만들고 또 같이 사업하면서 그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2년 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본업으로 직장 생활하고 부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후에 자리를 잡아놓던 그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걸 봤습니다. 스폰서를 통해서 또 시스템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2년 후에 내가 본업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6개월 지금 5개월, 6개월 차 됐는데 지금은 팀장으로서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또 국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인맥 관리, 이제 제가 고객 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후속 관리가 놓쳐지면 절대 이거는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업으로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센터에 방문을 하고 또 매일매일 동영상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금까지 제가 못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후속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분들이 들어왔어도, 초창기 때 들어왔어도 많이 떠났습니다. 그건 후속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후속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서 동영상방에 올리고 동영상을 매일매일 올리면 그것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자기들은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도 동영상 들으면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해서 요즘 동영상을 많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제가 많은 후속을 꼼꼼히 철저히 해나가야 그것이 정말 진정한 애터미로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요즘엔 또 젊은 20대, 30대가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아는 지인들만 했었는데 지금 소개를 받다 보니까 자녀분들 소개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분들한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요즘 영 리더들이 사실 그 1,000만 원, 2,000만 원 받고 있는 영 리더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내리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잘 몰라서 부업으로 진행하지만 이 사업의 비전과 크기를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정말 그들을 만나서 자세히 알려주면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들이 요즘 직장 생활에서는 정말 많이 받아봤자 500 이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걸로 부자 되긴 어렵기 때문에 그들한테 그걸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분들이 요즘 관심 갖고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이제 물건 구매하시는 그 방법을 잘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가르치려니까 잘 안 돼요. 근데 요즘 30대, 20대, 40대, 50대까지는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냥 자기들이 가입도 시키고 물건도 구매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어머니를 가르쳐 주시고 어머니한테 물건을 구매해 주시면 정말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일단 부딪혀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이게 내 사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지금 연습 기간입니다. 저는 목표를 5년간 연습하면서 정말로 사업에 같이 진정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연습이고 저도 좀 더 낮아져서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대접 받아야 우리도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같이 똑같이 진행하면서 정말 저도 스폰서한테 배워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그 발전돼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게 제 스스로 느껴져서 굉장히 행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스폰서님들이 얘기하는 게 귀뜸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자기 방식이라고 생각했고 내 방식이 아니다라고 어긋장을 냈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제 잘난 맛에 제가 많이 해왔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여기 문화가 있고 스폰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만 하면 여러분들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 고집 피우지 않고 내려놔야 정말 진정한 고수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월, 지금 제 목표는 11월 국장을 먼저 목표를 잡았고요. 내년 11월엔 리더스 클럽에 반드시 진행을 할 것이라고 저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좋거나 절대적으로 나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또 열정적인 행동파로 성공을 향해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우리 함께 임페리얼 갈 때까지 성공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행동파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멋진 사업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아자 아자 했더미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래 팀장님께서는 정말 애터미 사업을 너무 누구보다도 정말 즐겁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보물 찾기를 하는 기분으로 사업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11월에 국장 직급과 내년에 또 리더스 계획하신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분은 또 오금성 국장님이 지금 지방으로 후원차 또 이동 중이신데요. 또 오늘 스피치를 또 열정으로 하시겠다고 또 이렇게 접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금성 국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금성 국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성남에 살며 5대양 6대주를 품을 샤론노조 마스터 오금성입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문세현 임규랑 국장님, 김민성 본부장님과 함께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가 이 사업을 접하게 된 동기는 저희 제자가 제가 색소폰 학원을 운영하며 같이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제자분이 중국으로 사업을 하러 간다며 학원을 못 나온다고 해서 무슨 사업이냐고 물으니 애터미 사업이며 글로벌 17개국에 나가 있다는 말을 하고, 제가 그전에는 애터미는 조그마한 회사고 곧 망할 조그마한 다단계 회사로만 알고 있었는데 글로벌 17개국에 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를 참석하여 알아보니 정말 훌륭한 시스템과 훌륭한 CEO가 이끄는 이 멋진 사업을 내가 안 하면 후회할 것 같고 나도 여기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만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자마자 6개월도 안 돼서 코로나가 와가지고 정말 움직일 수가 없었지만은 그래도 꿋꿋하게 우리 오토 판매사를 짓고 현재 6월에 국장을 진입했습니다. 이 어려움은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그 고난을 열심히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에 아까도 일본어로 스피치한 우리 정진기 사장님이 저에게 A사를 전해줬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애터미를 전해서 미국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로 내가 끈과 노력을 하면은 정말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초심의 마음으로 우리 파트너를 모시고 목포와 강진을 가기 위해서 지금 6시에 출발해서 제가 고려청자 부안 휴게소에 와 있습니다. 비록 이제 3년 됐지만은 11월에 국장을 유지하고 내년 상반기에 본부장을 도전하기 위해서 다시 초심의 마음으로 정말 바닥에서부터 다시 열심히 뛰어서 라인을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에 본부장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된다고 확신하고 정말 저를 따르고 저와 같이 하는 파트너분들과 스폰서님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해서 정상에 같이 가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정말 우리 오금성 국장님의 열정이 아주 굉장히 여기까지 막 후끈후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금성 국장님 11월에 국장 유지하시고 내년 상반기에 본부장님까지 반드시 성취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요 승급 도전 및 달성 스피치 시간입니다. 네, 분당 탑센터 소속이고요. 우리 온양숙 사장님을 모시고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양숙 사장님 나와주세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온양숙 사장님, 저기 언어 선택을 한국어로 해주시겠어요? 온양숙 사장님 안 들리는데요.
네, 천천히 해보세요. 네. 안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네, 언어 선택을 좀 한국어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마이크가 닫혔어요. 마이크를 열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조금 이 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온양숙 사장님, 네, 스피치를 꼭 듣고 싶은데요. 지금 뭐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온양숙 사장님, 스피치는 다음 기회로 모시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요, 리더 메시지 시간입니다. 네, 리더 메시지는요, 우리 그 변인성 송장님께서 오늘 리더 메시지를 해 주실 스케줄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또 출장 문제가 있어가지고, 분당탑의 미녀 사업가이십니다. 네, 본부장님이시죠? 네, 이정혜 본부장님을 모시고 리더 메시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혜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얼떨결에 아직 그 우리 조회를 책임질 만한 리더의 그 메시지 할 신분은 아닌데, 제가 이제 그 리더스 클럽 입성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또 많이 생각하고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들려줄 메시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들어갈 텐데요.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잠깐만요. 네, 화면 크게 보이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가. 네. 크게 보이죠? 네, 크게 보입니다. 네네.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사실 여러 가지 트렌드나 이러한 세상의 경험을 알기 위해서 그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많이들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조금 이거 정말 애터미 비전인데? 라고 느꼈던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웹 3.0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새로운 트렌드, 그리고 요새 부각되는 아마 새로운 웹 3.0이라는 얘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개념에 대해서 아마 정확하게 알지 못하셨다면 이제 오늘 저와 함께 간단하게 한번 이 개념이 어떻게 애터미와 연결되는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기 딩동댕 소리가 계속 나나요? 네, 딩동댕 소리가 계속 나네요. 네, 어디서 나는 거죠? 다른 분들한테도 계속 들리는 거죠?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네. 이게 제가 잘못된 건가요? 이정혜 본부장님 지금 이동 중이신가요? 아니요, 집에서 하고 있는데. 왜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저한테서 들리는 건가요? 그러게요. 아닌 것 같아서. 예. 네. 한번
봐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이유는 사실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죠. 노후 대책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세상의 변화에 어떻게 내가 앞으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애터미 사업이 앞으로 먹고 살 거리가 되겠다 이러한 비전을 갖고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정말 이 부가 가는 트렌드가 애터미 사업이 가는 방향이랑 또 맞지 않는다면 애터미 사업의 비전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애터미에 대한 비전이 확실해요. 그래서 리더스 클럽까지 포기하지 않고 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스타마스터가 되니까 이제 모바일로 그 온라인 인터뷰지가 왔더라고요. 뭐 사업하면서 힘든 경험이 있냐, 뭐 그 갈등이 조직에서 일어났을 땐 어떻게 해소하느냐, 여러 가지들은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썼어요.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됐는데,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애터미의 10년 후는 어떻게 보냐? 거기에는 제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애터미는 100조 기업이 될 것이고 전 글로벌 사람들이 다 아는 유통회사가 될 것이다. 최고의 공익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딱 기록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애터미의 10년 후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기록을, 그렇게 저처럼 말이 확 튀어나올까요? 아마 분명히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러한 확신 속에서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애터미가 잘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버텨내고 인내하고 결과를 쟁취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 마음속에 딱 고정되어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도 저처럼 애터미의 진짜 5년 후 10년 후를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리더스, 로얄 리더스, 정말 크라운 클럽까지 가는 그러한 굳센 의지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부제로 보시면 공유와 소유의 혁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20여 년 전에 그 미래학자 제레미 리킨인가요? 그분이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때는 참 어려운 책이었죠. 그렇죠? 왜 소유가 종말이 돼? 개인이 개인의 물건을 사고 내 거, 네 거가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근데 소유의 종말이라는 그 책에 앞으로는 접속의 시대가 올 것이고 이 소유보다는 접속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개인과 개인이 서로 공유하고 이 접속으로 인한 소유의 혁명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이 이제는 정말 딱 들어맞죠. 이제는 정말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사업을 설명할 때도 우리는 공유 마케팅이다, 소비를 공유하는 사업이다라는 그 컨셉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웹 3.0이라는 거는 또 다른 공유와 소유의 혁명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어떠한 화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웹 1.0 시대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컴퓨터를 모바일, 핸드폰을 이용하기 전에 집에서 그냥 컴퓨터 하나씩 가지고 왜 야후 쓰고, 저도 그때는 최초에는 뭐 천리안 이런 거 있었지만 뭐 이베이 쓰고 뭐 구글이나 조금 등장했고, 이렇게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그들이 내건 정보를 그냥 읽는 정도, 읽는 정도가 웹 1.0 시대라 그랬으면, 웹 2.0 시대에는 모바일이 탄생하면서 여러 가지, 한마디로 SNS 플랫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겼죠. 뭐 인스타라든가 페이북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여기서는 그냥 읽는 거에 준하지 않고 읽고 쓰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웹 3.0 시대로 이미 저물었는데, 시작이 됐는데 웹 3.0 시대는 어떠한 시대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림이 이제 재밌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웹 1.0 시대에는 개인이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로 어떠한 그 대기업에서 한 그러한 정보를 그냥 읽기만, 개인 컴퓨터로 그냥 읽었다면, 웹 2.0 시대에는 우리가 인스타로 교류하고 네이버에 스토어 만들어서 물건도 팔고 읽기 쓰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시대로 갔습니다.
그러면 웹 3.0 시대에는 이제 단순히 읽고 쓰고 소통하는 거를 넘어서 이제 내가 이 디지털 안에서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터미 사업이 그 우리 그 뭐죠? 쿠팡이나 마켓컬리와의 차별점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돈을 돌려주는 쇼핑몰이다. 그러니까 그냥 물건만 쓰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캐시백을 받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쇼핑몰이다. 이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바로 이 웹 3.0이 그러한 시대를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소비자들이 읽고 쓰고 거기서는 그냥 사용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와 디지털 자산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소유를 하고 돈을 버는 시대로 접어든 게 바로 웹 3.0 시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정리해 놓은 것과 같이 이 웹 3.0 시대에는 여기 보면 탈중앙화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미래학이나 미래 트렌드를 예견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탈중앙화가 된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중앙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미디어만 봐도 옛날에는 KBS, MBC 보면서 우리 어렸을 때는 저기 방송국 딱 세 개 거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방송국이 이제 유튜브라든가 뭐 넷플릭스라든가 여러 가지의 플랫폼이 제공하는 그 다양성으로 왔어요. 그래도 중심은 내가 아니죠. 그 메이저 방송국에서 그냥 다양화된 플랫폼의 소유주로 또 중심이 올라왔다면 이 웹 3.0에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탈중앙화가 돼서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게 탈중앙화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웹 3.0이 제가 생각하는 개념이 다른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부분. 저는 그냥 애터미적인 것만. 왜 그러냐면 저도 항상 이 애터미가 미래의 트렌드에 맞을 것인가? 미래의 방향이랑 맞게 발전할 것인가? 이게 저는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래의 트렌드를 볼 때도 애터미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만 저는 오로지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가 웹 1.0, 2.0, 3.0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이 진행하는 방향이 애터미가 가는 과정과 맞을 건가에 포커스 맞춰서 저는 얘기를 해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그 개념 뭐 웹 3.0은 블록체인이랑 이 NFT가 더 강한 건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애터미적으로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 애터미에 가입을 함으로써 우리는 애터미의 사용자도 되지만 소유자도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이 혼자 하는 쇼핑몰일 수도 있지만 100명을 가진 쇼핑몰이 될 수도 있고 300명을 가진 쇼핑몰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단장님처럼 수만 명을 거느린 쇼핑몰을 거느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단장님의 커뮤니티예요. 그렇죠? 저도 제가 본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제 쇼핑몰의 볼륨이 있거든요. 이거 제가 거느린 쇼핑몰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가 이제 힘이 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커뮤니티에서 그 제가 이거 참고한 영상 중에 이제 그 유명한 김미경 강사께 있는데요. 딱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이제까지 웹 2.0 시대에서 우리가 그 유튜브에서 정보를 공급받고 네이버에서 공급받고 이렇게 중앙의 플랫폼에서 우리가 공급을 그냥 받는 사람 뿌려주는 거죠. 위에서 그냥 뿌려주는 식으로 이 형성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다면 이 웹 3.0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견고하게 네트워킹으로 묶어져 있어요. 이 안에는 10명이 커뮤니티를 마련할 수도 있고 100명이 마련할 수도 있고 300명이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이해 가시나요? 저는 이 미래의 네트워킹이 이렇게 된다는 거 이 그림만 보고도 애터미가 대세가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평면적인 네트워킹이 아니라 개인이 중심이 돼서
예, 개인이 시장이 되고 개인이 돈을 가질 수 있는 커뮤니티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예, 그러한 것들로 진화된다는 사진을 여기서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똑같이 애텀이라는 사업이 우리한테 주어졌지만 예, 누군가는 예, 6만 원도 못 받는 그러한 소비자도 제대로 못하는 예, 그걸로 전락할 수가 있지만 누구는 그걸로 1억을 가져갑니다. 그렇죠? 예, 이게 바로 개인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시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도구가 주어졌는데도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 트렌드에 맞게 지금 애터미가 판을 깔아주는데도 우리가 찾아먹지 못하는 거죠. 지금 수많은 강사들이 개인의 커뮤니티를 가져와서 그 어떤 본인의 본인만들의 자산을 만들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개념은 듣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구가 없잖아요. 예, 좀 더 이 정보화에 능하고 이 컴퓨터에 능하고 어떠한 이 인사이트에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진화를 해서 자기네들 걸 구축해 나가지만 지금 막상 저처럼 나이가 50대 되고 60대 되고 70대 된 이 변화에 수동적이고 느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의 부의 트렌드를 따라가냐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애터미에서는 지금 주어졌습니다. 이 네트워킹을 깔 수 있게 판을 다 깔아줬어요. 여기서 한 명의 쇼핑몰을 하시던, 10명의 쇼핑몰을 하시던, 100명의 커뮤니티를 가시던 여러분의 우리가 제공한 시스템 가이드라인에서 하시면 누구나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 사업자한테도 중요한 거는 이제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이 다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렇죠? 물건은 다 온라인으로 사지만 사람은 오프라인으로도 만나고 온라인으로도 만납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무조건 오프라인의 만남으로만 우리는 지속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로 인하여 내가 우리 아까 뉴욕에 우리 정진기 사장님도 나오셨는데 저도 뉴욕에 파트너가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랑 줌으로 연결해서 회의를 해요. 그렇게 멀리 계신 분 그리고 대련에 있는 우리 센터장님이랑도 줌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사람을 만나고 사업을 할 수 있구나가 이 코로나가 갖다 준 기회예요. 우리 그거를 알았어요. 그렇죠? 디지털 안에서도 충분히 이 멤버십을 확장하고 티칭하는 게 가능하구나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이 가능한 사업인데 저도 이제까지의 모든 만남과 후원이 주로 오프라인에 주력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타 그룹의 그 본부장님을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인스타로 사람을 찾았대요. 인스타로 해외 인맥을 찾아서 그 젊은 파트너가 터키로 날아갔대요. 사업자가 터키에 나와서. 그래서 어떻게 인스타로 사람을 찾냐 그랬더니 인스타로 본인의 커뮤니티가 인스타가 되면 본인이 원하는 정체성을 드러내잖아요. 그 이미지 사진으로. 나 애터미 하는 사람이고 애터미 화장품 거래하는 사람이고 코리아의 그 성장하는 네트워크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많은 이미지 사진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 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인스타 친구를 맺습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친구 해갖고 SNS 교류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로 친구를 맺으면 그 인스타 인친이 돼서 서로 또 개인적으로 1대1 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1대1 소통으로 또 애터미에 대한 비즈니스 마케팅 플랜도 보내주고 제품에 대한 것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교류가 있었던 거죠. 네. 3,000명 가까이를 인스타를 뒤졌대요. 그 터키에서 찾으신 분이 그러니까 인스타나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라고 해서 정성이 들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횟수 게임에서 결코 인스타 한두 번 했더니 사람이 떡 나왔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했던 일들 수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횟수 게임에서 10명을 만나면 1명 찾을 수 있고 100명을 맞으면 사업자를 다 찾을 수 있는 이런 횟수 게임이 이제 온라인에서도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를 말씀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스타를 안 한다 그랬더니 아니 본부장님 해외 파트너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인스타를 안 하고 찾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해서 제가 혼났어요.
그래서 아 정말 이제는 아 이게 대세구나. 이 디지털로 이제 예, 내가 단순히 나와 있는 사업자를 관리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지금 애터미가 해외 진출 속도가 엄청 빨라졌잖아요. 올해만 예, 독일 있고 예, 뭐 어디예요? 그다음에 브라질 오픈했고 우즈베키스탄 오픈하고 몽골 오픈한단 말이에요. 나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어떻게 내가 해외 파트너를 찾을 수 있겠어? 그냥 오프라인에서 그냥 그럴 수 있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온라인에서는 수많은 예, 국가와 어떤 공간의 경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 공유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든 예, 그쪽에 파트너를 만들어 볼 욕심을 가져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이 웹 3.0이라는 이 트렌드를 설명하면서 아 내가 인스타를 안 했다면 인스타를 해봐야겠다. 예,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나오는 많은 정보가요. 제일 빨리 전달되는 게 인스타래요. 회사 인스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빨리 받아갖고 재빠르게 예, 누구 스폰서한테 받는 것보다 그게 제일 빠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내거는 이벤트도 보면 인스타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벤트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번에 뭐 블루마린이나 이런 것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을 때도 인스타에서 활발히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을 몇 개 해서 소감을 올려주는 사람들한테 선물 드릴게요. 이게 다 인스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후에는 반드시 인스타 계정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예, 시작을 해야 된다. 그게 내가 해외에 내 사업이, 나의 커뮤니티가, 예, 나의 자산이 넓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면 이게 필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웹 3.0에서의 어떠한 그 핵심을 짚어보면 예, 우리가 우리의 공유 그 애터미로 이 바이너리 이그 속에서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면 70대 할머니도 크라운을 가고 예, 80대가 돼서 그 임페리얼에 갈 수 있는 이 비전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예, 스펙과 시간과 공간과 예, 자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사업설명에서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는 멋지다. 반팽이도 성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바로 이 웹 3.0이 이거를 원해요. 예, 다른 사람과 시간과 자본을 선점합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TV 광고에서 나오는 것들을 샀지만 요새 제가 누구한테 아우 그 옷 이쁘다 어디서 샀어? 그러면 인스타에서 샀대요. 인스타에서 인플루언서가 광고하는 거 보고 산 거예요. 그 인스타는 유통 하나의 작은 유통업체가 된 거예요. 자기가. 우리도 작은 유통업체잖아요. 예, 그 인플루언서는 어떠한 제조사와 또 유통사와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제 광고나 메이저에서 하는 광고나 플랫폼에서 무자비하게 하는 그러한 홍보를 보고 사지 않습니다. 나와 기호가 맞는, 그쵸?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을 보고 그들의 소비를 결정해요. 예, 근데 애터미가 딱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커뮤니티를 확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간과 비록 물티슈 하나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아 너의 집안에 당신 집안의 소비는 이제 나로 선점되겠다라는 그 강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단순히 애터미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 트렌드에 우리가 불을 가지게 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광의로 보시고 목표를 크게 잡으시면 애터미 사업하는 게 즐거울 거예요.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경계를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세상의 흐름이 이러한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애터미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부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예, 시간과 자본을 먼저 선점하는 게 바로 이 웹 3.0의 예,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거는 예, 애터미의 뭐 그 리더들의 그 내용에서 한 게 아니라 웹 3.0의 트렌드를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시고 애터미가 원하는 핵심이랑 아주 들어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애터미가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커뮤니티의 기본 자산이 사람입니다. 이 웹 3.0에서는. 이제까지 웹 2.0의 대기업이나 플랫폼 대기업들이 하는 것은 그 기본 자산이 사람이라기보다 자신들의 어떠한 그 디지털화 있죠.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물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사물이에요. 그 하드웨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웹 3.0에는 개개인이 다 중앙이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실 날실로 다 엮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커뮤니티를 10명, 20명 이렇게 작게라도 무조건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유튜버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제가 저 수지에서만 제가 15년 살고 있는데 이사 간다 그러면은 다 싫어해요. 가족들이. 왜 그러냐면 또 다른 데 가서 적응하고 이웃을 사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커뮤니티, 여러분 애터미에서 소비 습관을 딱 굳힌 사람들은요. 마켓컬리나 그 쿠팡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동안 애터미 가입해서 내 밑으로 보니까 난 사업 안 해도 회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 그리고 너 가끔 나 6만 원씩 받아. 그리고 나를 관리하는 사업자가 때 되면 선물도 주고 나와 대화를 했을 때 굉장히 잘 통해. 이런 소비자가 옮기겠냐고요. 쿠팡으로. 안 옮겨요. 이사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에서 이사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웹 3.0이 뭔지도 모르고 2.0도 시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의 커뮤니티로 흡수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 이정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나 이정혜한테 주문하고 나 이정혜한테 물건 살래. 그리고 나 사업한다면 이정혜랑 할래. 이런 사람을 나의 팬클럽을 만드는 그 작은 커뮤니티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물티슈 하나의 주문도 이 우리가 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 200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절대 작은 사람, 기본 자산이 사람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웹 3.0과 연결된 애터미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지금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웹 3.0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못 알아듣겠어, 뭔 얘기야 이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알아듣는 파트너 나올 거고 알아듣는 스폰서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일을 해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되느냐. 이 사업가, 탈중앙하는 철저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시스템에 만드는 고용인이에요. 내가 고용주자, 고용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인드만 가지신다면 여러분의 스폰서와 여러분의 팀이 여러분을 끝까지 팀원으로 그리고 사업 파트너로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도적으로 사업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미팅을 하게 되면 여전히 팀장, 국장인데도 제가 전화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나오세요? 언제 오세요? 이거 이제 그만해야 돼요. 내 사업이잖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거는 애터미에 대한 확신이 누구보다도 강했기 때문에 애터미가 100조 기업이 될 것이라는 것이 나는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그 100조 중에 내가 1조라도 아니 100억이라도 내가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 사업이에요. 그렇죠. 내 사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가집을 당연합니다. 지금 당장 쓰는 게 더 많고 벌어들이는 것보다 지출이 많고 그리고 남들한테 받는 거절과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대가지불이거든요.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빌딩을 짓는 사업이라 그러잖아요.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노력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한 것들을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즐겁게 하세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트렌드가 애터미화 돼가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나 애터미 사업하는 거 아니야. 내 오늘 비록 이렇게 멀리 달려와서 물티슈 하나 주문받았어도 이게 나중에 나의 거대한 커뮤니티의 시작이 될 거라는 그러한 큰 꿈을 가지세요. 그렇게 되면 주도적으로 사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다는 예, 월 200만 원 버는 게 아니라 월 1억 버겠다는 목표를 가지면 예, 거절과 상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면 나 1억 벌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크게 가지시고 예, 무조건 내 사업이다. 그리고 웹3 전공에서는 개인이 시스템화돼서 개인이 주인이 안 되는 사람은 다 나고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셔야 합니다. 1번 예, 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절대 긍정적 사고를 갖는다. 제가 저번에 오토 판매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이다라는 거랑 절대 긍정은 완벽히 달라요. 긍정적은 그렇죠?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좋은 쪽으로 그냥 항상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잖아요. 절대 긍정은 뭐냐면 사실은 아주 부정적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은. 근데 내가 긍정적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 용어로 있습니다. 긍정적 착각이라고. 지금 일어나는 현실은 너무나도 안 좋아요. 예, 가정 형편도 안 좋고 뭐 사업자도 안 생기고 예, 뭐 1년이 돼도 혼자 다니고 예, 그리고 계속 예, 그 어떠한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나는 무조건 애텀에서 성공하는 사람이고 오늘의 이 일들은 예, 내가 좋아지려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절대 긍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긍정은 사실과 달라요. 우리는 사람들이 항상 현상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일어나는 현상. 우리가 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저는 이 절대 긍정적 사고를 우리 신랑인 홍 본부장님한테 굉장히 많이 제가 지적받았던 사실이거든요. 제가 맨날 이제 상담이나 어떤 컴플레인을 하려고 그러면 신랑이 못하게 해요. 홍 본부장님이 얘기하지 말래요. 하고 왜 그래? 이거는 사실이고 현상이야. 그러면은 사실이라도 부정적인 건 얘기를 하지 말래요. 예, 아예 그냥 빼버리래요. 예, 그냥 좋은 얘기하래요. 예, 좋은 얘기하고 그냥 대안이 좋은 긍정적인 대안만 갖고 얘기하래요. 예, 그래서 사실이라고 그걸 자꾸 입 밖으로 내뱉지 마세요. 그게 부정적인 사실이면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그 성공하시려면 그냥 그래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사시고 예,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다면 현상을 자꾸 얘기하셔도 돼요. 예, 돈 없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거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부자가 되시려고 하고 애텀에서 성공하시려고 그러면 긍정적 착각으로 무조건 예, 절대 긍정으로 하셔야 합니다. 예, 저는 진짜 뭐 1분 스피치나 이런 거 할 때도 긍정적으로 얘기 안 하시면 막 그 제가 저희 팀을 다 망치는 것 같아서 막 그 진짜 마음이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개개인이 만약 팀원 한 분 한 분이 현상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예, 절대 긍정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 힘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해지겠어요. 예, 비록 옛날에 에디슨이 그 자기한테 왔던 예, 그 동업자 있어요. 그 사람이 청소부로 처음에 들어왔거든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거기서 저는 그 나폴레온 힐에 나서 책에 나왔던 그 말을 잊지를 못해요. 그 사람의 그 복장과 이런 거는 난무했으나 그 눈빛이 예, 눈빛이 백만장자예요. 눈빛이 이글이글 거렸어요. 예,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예, 그 에너지가 이 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부정적인 얘기 하시지 마세요. 저 현실이에도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시는 게 나의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이제 프로 사업가가 돼야 됩니다. 회차마다 반드시 목표의 회차를 정하세요. 그 애터미 사업이 왜 힘든가 생각했더니요 목표도 정하지도 않지만 목표를 정해도 안 달성해도 그만이에요. 자 어제 태풍이 왔어요. 그렇죠? 태풍이 와서 보통 우리처럼 프리랜서는 태풍이 온다 그러면 집에 가만히 있어요. 근데 누가 출근했나요? 예, 직장에서 재택근무 한다는 공지가 없는 사람은 아침 9시까지 다 출근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정확한 목표와 정확한 자기의 직장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업가의 정체성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차 목표를 저도 항상 회차 목표를 파트너들한테 얘기하고 예, 그 회차가 끝난 다음에 점검을 하면 달성한 사람들이 10% 30%를 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신념이 많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달성해도 되고 안 달성해도 된다. 그 정도거든요. 우리 보통의 사업자들의 신념이. 근데 반드시 이게 내가 이 회차를 내가 얼마를 하겠다. 30만을 하겠다. 60만을 하겠다. 세미를 하겠다. 판매사를 유지하겠다. 이 신념을 가지면 에이코아를 안 쓸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그 PB가 나오려면 사람을 안 만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차에 목표를 달성한다는 신념. 이게 바로 주도적인 사업가가 갖는 그거거든요. 어느 슈퍼마켓 주인이 한 달 매출을 상관을 안 하고선 그 매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경영을 하냐고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나가는 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절대 그 어떤 아웃풋, 인풋을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한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번째, 이제는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웹 3.0에서 나를 좋아하는 나를 좋아하는 커뮤니티를 자꾸 키워나가야 된다잖아요. 그러면 전문적이고 따뜻하고 매력적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커뮤니티를 크는 일이 애터미 사업을 떠나서 앞으로 이게 부의 원천이 된다 그러니까 나의 매력 자산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누구보다도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하게 얘기해주면요. 똑같은 애터미라도 달라 보입니다. 제품을 구매해요. 그 사람한테. 그런 전문성을 키우셔갖고 나한테 각각의 그 어떠한 그 그룹에서 계속 우리 돌아가면서 사업 설명, 오픈 마케팅도 하고 제품 설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냥 대강 시간 때우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람들이 놀랄 만큼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 한번 목표 가져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포로가 아니라 애터미 사업을 스폰서에 의해서 끌려오는 그런 포로가 아니라 프로처럼 프로페셔널하게 전문성을 키우는 그러한 사업자가 되시면 우리 탑그룹이 정말 반짝반짝. 제가 다른데 가면 우리 분당 탑그룹 하면 다 유명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인정해요. 우리 노정구 단장님과 우리 상위 리더분들의 그간의 노력으로 우리 탑그룹이 그간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타그룹에서도 인정하는 그룹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룹이 잘 나가면 뭐예요? 애터미가 잘 나가면 뭐예요? 내가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네 가지 사업 마인드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애터미적인 일이 아니라 부의 원천으로 가는 미래의 부를 키우는 볼륨을 키우는 그러한 거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꿈을 가지고 뛰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대의 흐름과 정말 애터미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이정혜 본부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